운이 좋은 여배우인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정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배우 20, 30대 배우들 중 가장 훌륭한 배우분들과 남자 상대 배우분들과 함께 할수 있었던 것 같고, 사실 저는 동주에서 7신밖에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하늘 씨와 함께 어떻게 호흡을 한다기보다는 그 저의 어떤 미숙함을 어떻게든 연습과 이렇게 그 호흡으로 다스리느라 바빴던 것 같지만, 이번엔 제가 41신을 나왔어요. 그러니까 옆에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6신에서 7신 나오는 조연이거나 아니면 조단역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, 제가 41신을 하면서 그중 거의 많은 신이 박열과 함께 했기 때문에, 박열이 재훈 오빠라는 것을 들었을 때, 제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. 그 살짝의 사심, 살짝 그 팬심도 있지만, 저는 사실 박열 시나리오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우가 이재훈 씨였거든요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스터를 보면서 되게 이재훈 씨안 같다, 뭐 혹은 뭐 어떤 분들은 뭐 류승범 선배님 같다,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, 저는 가장 먼저 시나리오를 읽고 난 다음에 생각했던 배우가 이재훈 씨였던 게, 아까 오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불덩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같은 동료 배우로서 보면서 항상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, 그 눈빛에서. 그래서 저는 오빠가 한다 그랬을 때 너무 좋았고, 실제로 현장에서도 본인의 신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연기를 할 때, 상대방 바스트샷일 때 본인이 나오지 않아도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의 연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이 감동받았었어요. 본인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까 그때가 더 말씀드린 좋았다고 막 그러던데. 저 감독님? 예. 그러니까 예, 그래서 저는 그 41신이라는 무게를 이재훈 씨의 덕분에 정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서로 지금